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안녕하세요. 유안타 증권 서미화입니다. 오늘은 21년 1분기 대응작 실적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작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417억, 영업이익 20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93억 대비 117.8%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그리고 나보타 매출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펙스프라잔 중국 기술 수출 금액이 68억 원이 반영이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ITC 소송 비용이 감소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순이익 부분에서는 에볼루스랑 합의 계약 관련 비용 582억 원을 일시에 인식을 하면서 233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이 특이적이었습니다. 나보타 매출은 다음과 같이 국내 75억 원, 수출 79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올해 나보타 매출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부터는 터키에서 출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유럽은 내년에 이제 출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2021년 예상 에비타 945억 원, 기존 854억 원에서 상향해서 추정했고요. 이것을 적용하면서 목표 주가 17만 원 상향했습니다. 일단 에볼루스 FB 간 합의 계약에 따라서 미국에서 주보, 나보타 미국 제품명인데요. 주보가 판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또 21년 나보타 실적 추정치를 그래서 기존에 318억에서 709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소송 진행으로 가치에서 좀 제외했던 나보타 의료용 신약 가치 4,948억 원을 다시 반영한 그런 수치입니다. 19년 이 알비스가 판매 중단이 되면서 이를 대체할 규모 제품 펙스프라잔이 있습니다. 이 펙스프라잔 같은 경우에 국내 허가는 올해 하반기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분기 대응장 실적 요약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라이더.